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샴푸하는 방법과 두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여기서 잠깐! 아 여러분들, 제가 이게 벗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건전하게 샤워하겠습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도포한 상태에서 샴푸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손에 번 상태에서 샴푸를 머리에 묻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고개를 들고서 샴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자분들이 대개 반 이상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샴푸액이 어디로 흐를까요? 귀, 목, 가슴, 등, 하체로 흐르겠죠. 샴푸액이 흐르면서 몸쪽에 트러블이 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지식이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샴푸할 때 꿀팁. 물은 살짝 뜨겁게 하는 게 좋아요. 두피가 늘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샴푸를 짜줍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 여러분들 샴푸액을 권장량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나 많이 써요. 이거 정말 자극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지 마시고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넓게 짜셔가지고 두피에 묻혀도 충분합니다.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어? 거품이 뭔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씻겨나가지 않는 기분이라 하시는데 원래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샴푸를 하시면서 두피에 묻혀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마사지는 솔직히 본인이 시원하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놓치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정수리. 정수리가 냄새가 많이 나서 정내난다 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수리 말고 항상 옆에랑 뒤에만 신경 쓰시고 여기 위에 탑 쪽은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제발 위에 쪽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지금 제 머리에 거품이 많나요?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별로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거품이 평균적인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거예요. 헹굴 때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헹구는 거를 정말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헹구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이 화학적인 성분이나 개미랄 성재가 두피에 잔류하기 때문에 두피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머리가 짧다고 대충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헹구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헹궈줘요. 이게 너무 중요해. 나 탈모 걸리기 싫어. 그래서 타올로 머리를 말려주시는데 타월 드라이를 드라이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말려주시고 수분기가 없을 때 드라이기를 하시는 게 건조가 더 빠릅니다. 오늘 티 많이 나오죠? 진짜 개쩔어요. 아 이제 샴푸도 했으니까 두피도 청결하게 한번 만들어줄까? 나와라! 알패신! 두피토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 토닉 제품에 카페인이 왜 들어가 있죠? 라고 하시는데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신선한 제품이거든요. 이 카페인 복합제가 두피와 모발에 흡수되었을 때 두피가 건강해지고 모발에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타월 드라이를 충분히 한 뒤에 이 알패신 리퀴드 제품을 활용할 건데 리퀴드 말 그대로 물처럼 떨어집니다. 굉장히 하얗고요. 투명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일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쓰기 전에 모발을 뒤로 넘겨주신 다음에 센터부터 정수리까지 굳이 압력을 가할 필요 없어요. 리퀴드 제품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갖다 대기만 해도 묻어나시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제품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청량감을 제공해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개쩔어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거예요. 근데 끈적임이 있지 않나 하시는데 끈적임 진짜 1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리퀴드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머리를 말리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청량감과 끈적이 없는 거 그리고 가볍다. 이거는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두피도요 얼굴 피부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 로션을 바르듯 두피도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제발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있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끝.